저희는 연관 검색을 다시 하고 싶어요. 왜요? 아, 제가 원래 본명이 사실은 왕유선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있던 소속사에 전지현 씨가 있었는데 전지현 씨가 원래 왕지현 맞아, 맞아. 그래서 왕씨 하면 멜로를 한다 했을 때 왕유선 이름 뭔가 좀 센 어감이다. 너도 바꿔라. 이래가지고 또 소유진 씨가 한번 또 핫해서 야 소유선 어때? 막 이러고 한유선 어때? 막 뜨는 스타들의 성들을 다 저한테 갖다 붙이는데 그 어떤 것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선하자. 그냥 앞에 빼자. 이러고 유선 괜찮아요. 네. 유선. 그 이후로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온갖 유선 전화, 유선 상 보시죠. 유선 방송. 자, 한번 보죠. 다 이런 거 같아요. 유선 청소기, 유선 방송, 유선 유선 전화기, 유선호, 유선상, 유선 공유기, 유선 청소기, 유선 마우스, 유선 마이크. 세 번째 자리를 하셨네요. 예. 이미지 무서워? 검색도 제 사진이 떠야 되는데 뭔가 전화기 사진 그러니까. 이런 레트로 열풍이거든요. 아. 진짜. 아 이거 이번에 빵 터지는데요. 이름 찍는데 전화기 나오면 짜증나죠. 예, 유선 청소기, 유선 방송. 이거 덕분에 광고는 하나 찍었어요. 아 그랬어요. 유무선의 결합 이래가지고. 아~ 우와. 유무선 결합. 네. 갑자기 땡동을 해서 문을 열면 안녕하세요 유선이에요. 아~ 유무선. 아 좋다. 야 이게 또 딱이네. 요즘에도 뭐 몇 번씩 이름 검색해봐요? 아 그럼요 수시로 하죠. 아~ 그래서 요즘에 좀 활동한 연수가 좀 늘어서 제 사진 올라가죠 이제 사이에 그러면. 간간 유선 전화. 저렇게 눌렀네.